그래서 직원이 몇번 이렇게 막또 저리 가라고 내쫓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들어와서 빨고 또 아니, 들어와서 가만히 빨고 그러는데 있어요? 이 문을 잠궈야 되는데 잠글 수가 있나? 어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배를 다 채운 뒤, 젖도둑 녀석은 마치 볼일다 끝났다는 듯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또다시 젖을 훔쳐먹고 있는 얼굴 두꺼운 녀석. 와, 진짜 염치도 없다. 쬐끄만 녀석들 사이로 커다란 얼굴을 마구 어떻게 들이미는데,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다 못한 어미. 귀찮은 듯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녀석. 근데 어째 눈빛이 좀 수상쩍다? 대체 무슨 꿍꿍인 건지? 응? 설마 그 유명한 따라가서 어미가 먹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조용히 그 뒤를 따르는 젖도둑. 낮은 엄마보다 포복에 시선 고정. 별의별 전술을 다 펼치고 어미를 쫓다가 눈이 마주치자 냅다 출혈. 아닌 척. 네. 능청스레 젖을 훔쳐 먹을 땐 언제고. 원래 저기 가려고 했는데. 보다가 말다가 혹여 어미와 눈이 마주칠세라 몰래 몰래 참 소심하게도 뒤를 밟는다. 뭐죠 이런 거? 또 어미 젖이 먹고 싶어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어미 주위를 그림자처럼 맴도는데, 하지만 어미가 나무를 긁으면 바로 그 자리. 자기도 똑같이 그 자리를 긁어보고 신기하네요. 눈이 마주친 듯하자 부끄러운 듯 딴총을 부리는 녀석. 어떤 관계일까요? 단순한 젖동냥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엔 어미를 너무 따르는 듯 싶은데, 사랑도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집착도 아닌 것 같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녀석의 행동. 그 이유가 뭘까? 의문이 점점 커져갈 무렵, 어미와 젖도둑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뭐하니? 그때 문을 열고 익숙한 듯 먹이를 들고 나오는 아저씨. 혹시 이 고양이들의 요상한 관계를 알고 있을지도? 고양이 주인이세요? 아, 이 길고양인데 지나가는 거 밥 주니까 가끔 오는데, 이게 엄마고 새끼예요. 네? 얘네 둘이 모녀 사이래요? 아, 그래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고 보니 꼬리하며 몸에 무늬하며 얼굴 생김생김하며, 오,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다른 새끼들은 젖을 좀 많이 파고들어서 먹는데 쟤는 차지를 못했어요, 젖을. 어렸을 때. 알고 보니 젖도둑은 올 초 어미 고양이가 낳았던 새끼 중 하나. 가장 약하게 태어나 병치레가 심했던 녀석은 무리해서 도태됐고, 어미 젖조차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건강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뭔가에 목말라 보이는 녀석. 그렇군요. 뭔가 결핍이죠. 저 파는 거 보면은요, 항상 제 엄마가 막 싫다고 도망다녀요. 어떤 때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아, 배고파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어릴 적 엄마 품을 갖지 못한 갈증이 얼마나 컸던 걸까. 다 커서도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늘 맴돌고 있는 녀석. 하지만 어미는 다 큰 자식을 잊은 지 오래. 온통 어린 새끼들 먹여 살리는데 정신이 쏠린 어미는 절대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그런 엄마를 녀석은 한없이 바라고 또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그런 엄마를 잊지 못해 또다시 창고로 달려오는 녀석. 근데 어쩐 일인지 엄마는 없고 새로 태어난 동생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언니의 속사정을 알리 없는 철없는 동생들. 자기도 지금 같이 놀고 싶나 봐요. 자꾸만 언니 품을 파고들어 젖달라며 투정을 부린다. 대략 난감한 상황. 녀석 간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데. 표정 봐요.
있잖아. 내가 니들 언니야. 나 아직 시집도 안